할렐루야. 네, 오늘 여기 와서 오늘 말씀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파송돼서 나왔습니다. 한 1년 됐는데 혼자 저희 아내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을 1년 넘게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봤고, 또 여기 간증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번 와보고 싶다 해서 이렇게 왔는데, 야, 나도 여기 칠천 목사님이 하는데 거기에 내가 들어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고, 앞으로 저도 이또이 교회하고 같이 이렇게 가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목사님이 선교의 꿈도 있고 저도 선교의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랬잖아요. 가든지 보내든지. 그래서 저는 못 가기 때문에 어느 선교사님이 얘기를 갔는데 물도 제대로 못 먹는데요. 벌레는 눕칠 줄 아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되는데 저 선교사님이 가서 저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이렇게 많이 해보았습니다. 예, 저는 예, 목사님 전또 하나님 편에 쓰셔가지고 이렇게 진짜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이기고 나가는 것을 볼때 진짜 이렇게 때로는 존경스럽습니다. 여기 성도님들도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거 진짜 너무 잘하시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3살 때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처음 교회 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나서 아, 나는 천국 가기는 다 틀렸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인 거예요. 아, 너무 큰 죄인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늠 중에 잡힌 여인이 나오는데 이분은 구약에 보면 100%예요. 99%가 아닌 100%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주님이 흘리신 사랑, 그 책을 지기북 사모님이 한 거를 아까 위에서 잠깐 보았는데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내 죄를 내서 목사님이 강대 써서 말하는데 내 죄를 내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나와 뭔 상관이 있지? 그래서 그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2000년 전에 나와 뭔 상관이 있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은 모든 인류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아마 2000년 전에 그들을 위해서 죽었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었을진 몰라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라. 사랑했기 때문이라. 저는 23살 먹을 때까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요. 어머니 밑에서 살다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친척 집에 얹혀 살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랑이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23살 때까지 그 누구한테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에게 다가와서 사랑을 고백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먼저 택하셨고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한다고 고백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그 순간만큼 순수하고 아름다운 순간은 없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저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여기 집사님, 권사님, 또 장로님, 목사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겠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표현하면 너무너무 사랑하시더라고요.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옆에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한테
하나님은 집사님을, 권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죠. 목사님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은혜 받은 것을요 다 글로 썼습니다. 그 책도 이렇게 봤는데 목사님이 오늘 또 책도 그냥 주셔가지고 또 봤는데 나머지는 다 구입해가지고 내일 제가 이제 갈 건데 진짜 거기 보니까 이 기독교는 저는요 이 세상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아니 교회 처음 1년 동안은요 그냥 다녔어요. 아니, 교회 나오면 선하게 사는 건가 보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세상에 살면서 23살 때까지 되는 대로 살았어요. 술은 언제부터 먹었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술을 먹었어요. 내 친구들은 21살 때 술을 먹고 길 가다가 차에 쳐 죽고요. 한 친구는 술 먹고 자살해 죽었어요. 저도 저희가 저는 절에 다녔고 이 귀신을 섬겼기 때문에 다 단명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빨리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나이가 64이 됐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살아있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저는 70만 살아도 앞으로 60이니까 6년만 더 살아도 저는 후회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살려줬어요. 저는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전 23살 때 죽으려고 그랬어요.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그걸 죽음을 깊이 죽어야 되겠다고 어느 날 깊이 생각하니까요 허무한 거예요. 남는 게 허무뿐이 없었습니다. 놀러 다닐 거 다 돌아봤지, 술 먹고 술도 먹어봤지, 춤추러도 다녀봤지. 예? 그러니까 남는 게 허무뿐이 없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왔는데 저는 뭐 사람이 살아갈 때 뭐 결혼할 때 집 살 때 차 살 때 뭐 기쁘다고 하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제일 기뻤다는 거 기쁜 적이 언제였냐면 죽음은 그만이 아니라 천국이 되는 거. 어느 날 기도를 했는데요. 히브리서 보니까 하늘의 비침을 얻었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 그랬잖아요. 아까 여기 사모님은 아까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책 보니까 있잖아요. 그런 분이 많잖아요. 근데 그걸 체험했는데 기도실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체험하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양 춤을 덩실덩실 췄어요. 혼자.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도 저 지금도 율동하라면 잘하거든요. 예? 하기는 춤추며 찬양을 저는 많이 했어요. 하여간에 이 찬양을 인도하면서도 근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쓴 글이 첫 번째가 이겼어요. 오 주님께 나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는데 그 어느 날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을 가리켜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했고 이사야는 말하기를 우리는 다양 같아서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주님께 담당시키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십자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떨리옵나이다. 해가 비치를 입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정말 천지만물이 통곡할 주님의 희생이셨습니다. 이 죄인 무엇으로 주님께 보답하리까? 전때로 주님의 사랑을 받고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며 섬김을 받고도 섬기지 못하는 자이옵나이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신 말씀을 이제 알 것만 같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나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소서. 주님이 이 땅에 뿌리고 한 사랑의 씨가 내 마음에 싹트게 하소서. 그리하여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열방을 섬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나를 사랑함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내게 주심도 주님 내게 주심도 내게서 취하심도 다만 사랑하시기 때문이시니
주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주님만 사랑하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올 때는요, 그냥 와가지고 기도하고 성전에서 그냥 찾다가 그냥 조용히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오면서 천안서 6시 반에 떠났는데 여기에 몇 시 도착했냐면 12시 반인가 1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천안에서 오는데 저기 쉬었다 오고 또 오다가 평택에 계신 어느 성도님이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우린 천안인데 평택에서 그 간증하는 걸 듣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조용히 왔다 가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주차를 하고 요리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일리 가자고 그러니까 저 아내가 저 정문이니까 저 짝으로 해서 돌아서 이렇게 오자고 그랬는데 거기 딱 왔는데 목사님을 딱 만난 거예요. 거기서 목사님을 저희는 만날 생각도 안 했고 그냥 와서 조용히 기도하고 말씀 듣고 가야 되겠다 했는데 딱 보니까 목사님이에요. 유튜브에서 그 목사님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달려와서 목사님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방으로 가서 책도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그냥 얼떨결에 이렇게 섰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제가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주님과 함께 기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긴 시간도 짧고 주님과 함께 대화하노라면 헤어지기 싫습니다.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노라면 이 세상 모든 권위와 고통을 잊을 수 있게 나 주님만 바라보렵니다. 주님은 나의 기쁨,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구원, 주님은 나의 피난처, 주님은 나의 영원하신 목자. 아멘. 그리고 찬양. 저 은혜를 받았더니 기도를 하니까 나오는 게 뭐예요? 기도를 깊이 하고 많이 하면 나오는 게 뭐예요? 네, 찬양입니다. 찬양에 대해서 잠깐 은혜 받은 것을 또 글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찬양이란 사랑의 주님을 높이며 찬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 찬양을 시작할 때는 각기 다른 마음과 기분으로 출발하지만 뜨거운 찬양 중에는 서로 닮음꼴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있으나 드릴 것이 없는 사람은 안타까울 것입니다. 귀한 옥합은 가지고 있으나 드릴 대상이 없는 사람은 불행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와 찬양이라는 귀한 옥합과 사랑의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대하며 찬양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마음껏 드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마음껏 받는 이 시간 찬양은 드리고 또 영원토록 드려도 마르지 않는 향유의 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함이 선하며 찬양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니까요 하나님을 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위대함을 어떻게 하면 자랑을 할까 그러다가 쓴 글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누구를 위해서 내놓았어요? 우리를요. 나를 위해서. 지금 이 해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조금만 올라가서 사람이 얼어 죽고요. 요게 도는 요 위치에서 조금만 내려면 다 죽는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정확히 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로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은혜를 받아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밤하늘엔 별만이 반짝이고 밤은 깊어만 간다. 은빛 하늘 위에 한없이 펴져 있는 별들을 세어볼 때면 나는 셀 수 없는 별이기에 머리를 숙인다. 그것은 별들이 두려워서가 아니다. 별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그 우주 만물을 우리 사람에게 내어주신 넓으신 사랑과 죄악물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고도 넓으신 사랑이기에 나는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부와 영광과
모든 영광을 나의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박수를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대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주사파나 이단이나 잘못된 데하고 맞서 진짜 끝까지 싸운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신앙만큼은 양보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저도 종등산이 있습니다. 한 500곡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천안에. 근데 1년에 한 번 시제를 지내잖아요. 그러면 산소가 많다 보니까 돌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전에 제사를 해. 근데 저는 제사를 지내야 될까요? 안 지내야 될까요? 제사 지내는 것은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유, 한 번 안 가다가 갔어요. 그냥 다 제사를 지내도 저는 가만히 서 있었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이거 제사 한번 지내면 되는데 왜 제사를 안 자고 멀쩡하니 서 있냐고. 제사를 지내는 거 그러려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잘됐다, 한 10년을 안 갔습니다. 제사 안 지내려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아 뭐 땅 팔리면 덜 준다 그래가지고, 그거하고는 덜 주나 마나 저는 거기에 신경 안 쓰고 덜 주면 덜 받고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안 갔어요. 근데 똑같이 나누게 됐어요. 그게 우리는 100명이 1000명이 10000명이 하나님 편에 안 쓴다 할지라도 나라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안디옥교회는 목사님을 비롯해 여기 나온 모든 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 길을 가려면 주님 말씀하신 것 같이 좁은 길인 줄 압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왔다가, 저는 신앙생활한 지 한 40년 됐습니다. 이 길을 왔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세상이 좋다고 떠나가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이 길은 괴로워도 즐거워도 가야 하는 길이 저는 이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셔만 했고, 베드로는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거꾸로 순교했고, 주기철 목사님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못판 위를 걸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신앙생활에 승리하면 모든 것에 승리하지만 신앙생활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동참하고 싶고 같이 가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